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자 국내 최장의 보령 해저 터널이 지난 12월 1일 개통됐습니다. 보령 해저 터널은 총 연장 6,927km, 평균 수심 25m, 해수면 기준 최저 80m입니다. 보령 해저 터널은 충남 보령시에 위치해 있으며 보령시와 태안군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보령시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서해안 대표 관광의 도시로 떠나보실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령 해저 터널 상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죽었네. 차가 되게 갈지. 기차가 오는데. 야, 사진을 찍어야 되는. 보령에서 태안까지 시속 70m 기준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 지금은 10분으로 대폭 단축됐대요. 그냥 보면요, 이게 뭐 바닷속인지 그냥 터널인지 전혀 모르겠네. 해저 시점 나온다. 여기서부터 해저 시점이 돼요. 해저 시점. 그러니까 해저 시점이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바닷속이에요. 내리막길이네. 세상 걸고. 이들날은 믿을 거야. 구간단속하고구간단속에서 해야지 여기 넘어서 생각을 해. 여기 이제 밑에고 저울탕 올라가잖아 길이. 그렇지? 많이 올라가네. 여기서부터 이제 멋있다. 색상이. 끝났어. 그 색상. 제일 낮은 데가 해서 80m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온 길이 거기가 80m 아니죠. 몇 푸나 들어갔을까? 해저 종점 여기. 아, 종점. 여기서 푸는데. 여기도 본다는 처음 보네. 어? 여기 나와? 원산도지. 이게 진짜 아니야? 나왔다. 저도 교차로에서 원산도 해수욕장 저도 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저도 이게 힘이 없어요. 저도 효자도 광산도 저장으로 갈까? 이야. 와, 햇살이 너무너무 따뜻하다. 배들이 정착돼 있고 재밌네. 너무 좋다 여긴, 그렇죠? 원산 안면대교래. 원산 안면대교. 야, 원산도. 아, 배가 원산도. 이게 안면도. 네. 태안 안면도에는 유명한 낙조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대요. 여기도 너무 멋있겠다, 그죠? 아유, 아담하니 이쁘네, 동네가. 하진 않냐고. 아, 이게 한 집이구나. KBS TV 방영 생방송 세상의 아침. 여객선 터미널이네. 안면도 수협 명목 위판장. 이쪽은 바다가 더 파랗다, 물도. 서해안이 명목한 거, 여기는? 할미 할아비 바위. 꽃지 해수욕장이? 꽃지 해수욕장이 여기서부터. 거기는 할매바위 하르비 바위.